/사진 등호 MBC 에브리원 단짠 오피스 방송화면 캡처 단짠 오피스에서 송원석과 이청아의 관계를 위협하는 훈남 스페인어 강사가 등장했다. 26일 오후 방송된 MBC 에브리원 드라마 단짠 오피스 극본 장진아 연출 이현주 에서 도은수 이청아 분 와이지용 송원석 분 이 스페인어 강좌를 듣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도은수는 스페인어 강좌에 등록했다. 스페인어 강사가 훈남인데다가 도은수의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말했기 때문. 이를 알게 된 이지용도 스페인어 강좌를 신청했다. 놀란 도은수가 이대리도 신청했어. 일본어 한다더니 라고 묻자 이지용은 일본어는 이미 마스터했죠. 스페인어 강사는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도은수에 등록하셨네요 라며 달콤한 미소를 날렸다. 과장님도 계시고요 라고 답했다. 이지용은 이를 보고는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수업을 마친 후 강사는 도은수에 부탁할 게 있어요. 혹시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강남 쪽에 괜찮은 음식점 소개받고 싶어서요 라며 데이트를 신청했다. 도은수는 시간이 나면 말해주겠다고 한 후 자리를 떴다.